안녕하세요. 약사 친구들 약침 방송의 심은주 약사 인사드립니다. 완승을 꿈꾸는 소소한 경력 단절 약사로서 앞으로 소소하지만 성공적인 개국을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약국 개설 과정에 대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국 개설 과정을 리본 만들기에 비유하고 크게 네 단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입지 선정입니다. 사실 입지 선정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이라 입지 선정, 즉 상권 분석이 끝나면 개국의 약 98% 정도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리본을 만들 때 어떤 리본을 만들지 그 색상, 텍스처, 리본 크기 등을 정하고 리본의 재료가 될 끈을 구하듯이 내가 원하는 약국의 중요한 특징들을 먼저 잘 생각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러한 약국 자리가 있는지 발품을 팔면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으면서 입지 선정을 진행합니다. 약국의 중요 특징들의 우선순위에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예산 범위, 통근 시간 즉 지역, 선호하는 업무 성향 등이 있겠고 이런 사항들을 미리 많이 고민해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정해놓으면 보다 효율적으로 입지 선정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내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자리를 찾으셨다고요? 자리가 나가기 전에 빨리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싶으시다고요? 잠깐만요! 입지 선정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선행해야 할 확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확인 사항들에 대해 걸리는 점이 있다면요? 여지없이 입지 선정 단계로 되돌아가셔야 합니다. 먼저 계약의 권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 대상과 등기부 현황의 소유주가 같은지 혹시 근저당이 지나치게 많지는 않은지 등을 파악하고 나에게 불리한 조건이 있다면 나의 권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합니다. 이때 등기부 현황은 인터넷 등기소 앱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국 개설 허가가 가능한 상가의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또한 약국 개설과 같은 허가 업종은 내 자리뿐만 아니라 단일 건물주의 건물일 경우 건물 전체에 불법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 빌라 건물의 1층은 상가시설, 2층, 3층은 주택, 4층에 베란다 이미 중축과 같은 불법 건축물이 있을 경우 허가가 날 수 없으니 이러한 내용들은 자칫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더욱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보건소 문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국 개설에 있어 약사법을 잊으시면 안 되겠죠. 약사법 제20조에는 약국 개설 등록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 제5항에 따르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내부이거나 그 부지를 활용한 장소여서는 안 되고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통로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해당 내용은 약사고시 범위이니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법령을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국가법령정보 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내 임대차 계약의 적용법을 확인하면 좋습니다. 이는 내 상가 계약의 환산 보증금과 지역에 따라 상가 임대차 보호법 또는 일부 민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다음 장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란 말 그대로 상가 임차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대상이고 영리 목적으로 상가가 점유되어 있어야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그뿐일까요? 아쉽게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되지는 않고 환산 보증금이 지역별로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환산 보증금이란 보증금의 월세의 100배를 더한 값인데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경우 그 값이 9억 원 이하일 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 계약은 아무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계약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중 4가지는 적용받아 계약갱신 요구권 주장이나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등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월차임 증액청구권의 한도 제한이 없고 임대인 또한 계약해지권이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확인사항들을 모두 무리 없이 통과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아주 좋은 입지선정이었음이 분명합니다.